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아우렐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우렐리스는 일반적인 코러스 페달과 차별화된 페달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아름다운 디자인, 3개의 모드를 가진 코러스로 6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리셋을 지원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비브라토, 코러스 및 로터리 모드 중에서 선택하고 위스, 레이트 및 밸런스를 조작하여 원하는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셋 스위치를 탭하여 간단하게 원하는 설정을 최대 6개까지 불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외관을 보면 이 브랜드가 또 특색이 있어요. 맞아요.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머프 계열의 페달을 만나보면서 저는 이 어스케이커 디바이스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 몰랐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머프 사운드를 듣고서 뒤에 만나볼 다른 페달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스위치, 비브라토, 코러스, 로터리 모드를 선택합니다. 위스, LFO의 진폭을 조절하며 변주의 폭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레이트, LFO 속도를 조절합니다. 밸런스, 드라이 시그널과 피치 변주의 양을 믹스합니다. 프리셋, 최대 6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우렐리스는 플렉시 스위치 기술이 적용되어 빠르게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이펙터가 동작하고 스위치를 놓으면 바이패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라이브 모드로 설정한 후에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비브라토 예쁘네요, 모드였고요. 코러스 모드. 소리 되게 예쁘네요. 아, 로터리 모드까지 들어볼게요. 그냥 요즘 감성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위스 값을 많이 좀 줘볼게요.
페달도 굉장히 음악적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음악적인 페달들이 있어요. 그 그냥 사운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계속 어떤 연주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페달들이 있는데 이 페달도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비브라토 모드에서 스피드를 좀 높여서 한 번씩 쭉쭉 긁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중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비브라토, 코러스, 로터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상계 페달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기준을 드리자면 다른 브랜드의 페달들을 들어봤을 때도 지금은 이거는 소리 진짜 이상한데 별론데 라는 페달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정말 고퀄리티로 나와 있는데 브랜드마다 이런 음색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빈티지한 느낌을 준과 동시에 좀 아련한 느낌을 많이 선사해서 은총 씨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되려 굉장히 빈티지하기 때문에 요즘 음악에 굉장히 잘 묻는 맞습니다. 이런 레트로한 감성들을 잘 살린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프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6개를 저장을 해놓고 빠르게 불러서 쓰는 거는 부수적인 기능인 거고 그게 선택하는데 이제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운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의 이런 페달들과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코러스에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밸런스도 조절을 해서 소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좋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주할 때 그 이 소리 때문에 뭐 악상이 떠오른다거나 리프가 떠오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창작자의 그쵸.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똑같은 기타인데도 내가 오버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기타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디소션을 걸었을 때 리프를 뭔가 내가 짠다던가 뭔가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할 때는
기타야말로 단순하게 어떤 장비로서 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뭐 일렉 기타도 진짜 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인지 깁슨 레스폴인지에 따라서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죠? 다르고 그리고 이런 모듈레이션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뽑아내주는 톤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탠다드부터 되게 확실하게 빈티지한 영역까지 커버를 해줬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 페달도 그런 페달이고 제가 늘 이펙터 타임즈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쵸. 것 중에 하나가 음악적인 페달이 정말 좋은 페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달도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아우렐리스에 대한 한 주 평 주신다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음악적인 페달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페달. 요즘에 아침에 출근할 때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기분 좋아요. 살만해졌고 밤에도 와이프랑 손잡고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면 돌아다닐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이기도 하고 굳이 이 친구의 이제 음색을 해상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이 쪽이 좀 열려 있어서 다른 코러스 페달들 뭐 겨울이 연상되는 페달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 습한 느낌을 표현한 코러스 페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요즘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